저는 외부에 미팅이 있어가지고 여기 사토라데 한 번만 하고, 네, 사토라데는 예, 저희가 제가 당부를 설명을 하면서 예, 게임을 가르쳐 드리면서 치는 경기입니다. 예, 컨셉을 잘 이해하시고 자, 시청해 주시기. 어떤 예, 선수들은 어떤 사고를 하면서 고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당구를 치는지를 예,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 공캐스님이 가르쳐 주는 대신에 이기고 지고 지면서 이기려고 치면 예, 그렇게 치면 안 되죠. 예, 이기고 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 우리 여기 MBC 방송을 촬영하는 PD님이세요. PD님이신데 당구를 배우고 싶어 하시고 그러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사토라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용사부의 사토라레 경기. 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사토라레. 용사부님의 생각을 들으실 수 있는 사토라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는, 예, 경기 스코어는 중요하지 않고, 그죠? 용사부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치시는지, 이런 것들을, 예, 목소리 완전히 갔네. 큰일 났다. 잘 봐주시면 좋을 몸살 것 기가 같습니다. 있어. 자, 열심히 치겠습니다. 나 저는 저점자, 고점자 열심히 잘 쳐주세요. 치고 이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잘 치냐 못 치냐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하점자가 본인보다 깔끔하게 잘 치면 멘탈이 나가죠. 네, 뭐 전반적으로 제가 잘 치는 일이 치십시오. 거의 없습니다. 네. 네, 보민이가 승리. 5초 만에 좋은 경기를 했습니다, 보민이가. 아, 네네네네. 사투라레. 공을 설명하면서 친다. 설명하면서 친다. 캐스터님 홍삼 하나, 재밌는 네, 방식이죠. 감사합니다. 네, 먹을 자격이 없습니다. 홍삼한테 대단한 실례죠. 우리 이 PD님이 제가 보기에 하루와 다르게 매일 늘고 계십니다. 홍삼이 겨우 저 같은 존재에게 먹히기 위해 6년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게 아닐 텐데. 아, 그레인님 안녕하십니까? 선수가 본인을 위해서 이렇게 공을 설명하면서 치는 기회가 쉽지 않죠. 회전 너무 많이 주면 안 돼요. 회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당점에 홍삼 맞춰 높낮이로 주죠. 아, 시야 감사합니다. 이제 홍삼아, 미안하다. 보민아 캐스트님한테 좀 사랑스 잘 해줘. 전화하고 있어요. 아, 그래서 사람을 시대에 빠지게 만드냐. 큰형님 모셨습니까? 전화 좀. 어? 맥시멈 플러스. 제가 코너를 구멍인가요? 쳤을 때 되돌려 거의 한 치. 2심에 예전 구멍. 오 마이 갓. 정아TV님 아닙니다. 잘못 치는데 스카이 큰 형님한테도 지는 겁니다. 대전을 제 시도하겠습니다. 속도. 아니 저 이게 갑자기 이해가 구멍. 안 돼. 26에서 0을 치면 구멍, 26주지만 구멍, 구멍 떨어진다는 맞추기도 거죠. 힘들고 대전. 아름다운 여성의 약한 이게 그건 돌리기도 아니고요. 일단 힘든데 거기다가 저희 키스까지 형님이 있어. 아름답지도 않고요. 그래도 한번 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들어야 돼요. 1차 키스는 마이크 피하고. 물린다. 밖에서 말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설정에 대한 생각을 마이크로 얘기하시면서. 오, 키스. 일단은 잘 들어갔는데. 32에서 0을 치면 26점부터 오, 3점이 팔이야. 떨어진다는 거죠. 뭐라고? 역시나 어렵죠. 32에서 자, 32에 올려져 있는 3단, 수로 0을 치면 4단, 거기보다 키스. 2점에 엄청난 거죠. 끌어내려야 되는데, 32에서 0을 치면 엄마 32점이요. 있었네요.
역회전까지 줘야 되겠어. 그래도 어려운데 지금. 네, 에싱크 예, 지금 저희가 용삼 얘기할 때 가급적 대화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절대 넘어가진 않게. 뭔가 좀 총알같이 움직이는데. 총알은 저거보다 빠릅니다. 초속은 비슷할 수 있어요. 초속도 순간, 훨씬 빠릅니다. 아, 순간속도. 바지가 왜요? 구멍 났나요? 너무 작아.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대회전? 어? 뒤까지? 아, 비쌀 것 같았었는데. 오이, 이것은? 최대한 얇게 맞추면 나오긴 나오는데 얇게 맞춘다고 해서 회전을 안 주면 한없이 길어집니다. 최대한 회전을 많이 줘야 돼요. 두께 어려울 때는 스트로크를 확실하게. 방금 공의 핵심은 회전을 최대한 많이 주는 거였어요. 또 어렵네. 24, 60에 40, 70, 50이 나오긴 하는데 이쪽으로 치면 20, 70에 20 두껍게 최대한 키스는 배제되겠죠. 봉자 오빠님 어서 오십시오. 사부님 저런 거 교육 좀 해줘야겠어요. 짧게 빠뜨리기 힘든 공이었는데 길게 빠지지 말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오히려 짧게 빠져버려. 베낀 건데 마이크 찼을 때 기침을 하면 꿀밤 한 대씩 맞는다 이런 룰을 한번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조절이 안 됩니다. 비껴치기 1.5 1 2.5 2.5 3회 회전. 공이 쉬우니까 흰 공을 이쪽 코너 쪽에 오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칠 거니까 3만 주고. 조이 장난감님이 스타님 큐때 뒷손 위치 기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당구장 사장님께서 하우스 큐 기준으로 끝단에 손 위치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불편한 감이 있어서 어색하기도 하고 스타님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부드럽게 치면서 예전에 변화해줬는데 예전에 더 뺐어야 돼요. 수찬아 내 목소리 들을만하냐? 예, 지금 더 많이 키워놨어요. 우리 거 줄여놓고. 아니 목소리가 들을만해? 완전 결결한데? 네 맞아요. 좀 여기서 내가 얘기하면 안 들리지. 목소리가 두 개 걸린 목소리 같이 그래? 얘 걸거나 몸살기가 있네 목하고. 음성 변조는 안 돼. 자자자자자 와 어렵다. 파우딩 같은 거 넣을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구멍 에코 구멍 에코 넣을 수 있어요. 자 구멍이 가는데 원투 맞고 넘어가는 거니까 끌어내려서 당점을 최대한 낮추고. 먼 공을 끌어야 되기 때문에 돌아서 못 가게 키스. 일단 뭐 조이 장난감님 사람의 팔 길이 그리고 본인의 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사장님이 거기에 놔야 된다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쉽지 않은 공입니다. 뒤돌려 치는데 평범해 보이지만 필요 없고요. 네. 엎드렸을 때 완전 길게는 안 나오고 바로 치려고 하면 절제해야 되고
노랑공하고 당쿠션과 사이로 빠지기 딱 좋은 강입니다. 딱 엎드렸을 때 팔꿈치 상박과 하박의 직각이 되는 그 지점. 거리가 멀어서 일단 두께 맞추기도 힘들고. 이게 쉽지 않은 공이었어요. 상체가 서 있으면 짧게 잡을 것이고. 아, 이쪽은 좀 짧게 치는 게 가장 좋겠죠. 이 정도까지 먹으면 되는데 세게 칠 거니까 조금 더 얇게 보고. 지금 사모님의 저 딱 팔 각도를 보시고. 네, 맞아요. 예, 저 정도. 다시 한번 이렇게 엎드릴 때 한번 제가 그려드릴게요. 굳이 주먹으로 치면은 자기 그립 뒤로 두 주먹 정도. 예, 되면은 뭐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데 친구가 존재를 하는데 100에서 90선 이렇게 들어가면 일단 비슷한데, 야, 이렇게 들어갔을 때 살살 치면 길고 빠르게 치면 짧나요? 짧진 않을 것 같은데. 괜찮죠? 이거는 무조건 구멍이죠. 원, 투. 편안하게 쳐서 내가 빨간 공을 맞출 수 있나? 원, 투로 빨간 공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 편안하게 쳐서 그냥 맞아 있는 공입니다. 이건.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하기 전에 팔목의 각도, 팔꿈치의 각도. 소리를 좀 키워놓고 보시다가 사부님이 자꾸 자, 이쪽으로 칠지 고민을 했는데 대부분 이쪽으로 치시는데 이쪽인 오른쪽이 훨씬 낫습니다. 한계각이고 더 이상 길게는 빠질 수 없고 왼쪽으로 치려면 조절해야 돼요. 키스도 원, 이 키스도 있고 장난 아닙니다. 왼쪽으로 치면 회전을 맥시멈 줘서 코너까지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비슷하게 들어오는 공이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공입니다. 이건. 자, 되돌려치기 상단. 자, 두께를 두껍게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횡회전을 최대한 줄이고 상단을 많이 주고 하방만 속도 손목만으로 속도 야야야야 안 맞았어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요 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진짜 안 맞았어? 안 맞았어 안 맞았어 들어가세요 자리로 들어가세요 네 사또라 했는데 맞았다고 해주면 안 돼? 이 정도는? 가다가 뒤를 쓰냐? 회전이 많으니까 기침을 좀 안 하셨으면 들어갔을 텐데 안타깝습니다. 네. 조상님으로 모신 분이 조만간 사진 찍어서 들고 다니려고요. 이렇게 영정 사진처럼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벽에 걸어놓고 모시는 것처럼. 네. 과감하게 쓰리뱅크 코너 꽂아봤지만 조금 짧았습니다. 아, 됐다. 자, 이런 공은 이쪽으로 쳐도 되긴 되는데 자, 더블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더블. 더블이 확률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절반을 쳐면 이렇게 와서 무난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없으면 오면? 무난하죠. 그대로 예. 신중하게 여기서 절반을 치는 게 신중한 게 아니라 저는 여기서 수구의 당점이 조금이라도 좌우로 틀리지 않는 거에 최대한 신중한 겁니다. 조금 스피드하게 칠 거니까 미세하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칠 거예요. 조금 스피드하게 치니까 미세하게 조금만 더 왼쪽으로 치는 겁니다. 입사각이 약간 줄어들어요. 스피드 때문에. 55선 맥시멈인데 두꺼운 두께로 가기가 힘들어. 약간 정상적이 안 나오는데 약간 라운드를 그리는 식으로 이쪽으로 한번 바로 쳐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모으면 되기 때문에 30에 30 마이너스 5 시스템으로 생각보다 충격은 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원크로 맞아버려요. 말려 들어오게. 그렇죠? 3 이후에 회전이 안 걸리고 손 놓는 게 핵심입니다.
접촉선 중이네. 접촉선 중이야. 자, 플러스가 자, 30에서 20. 30을 향해서 들어오면 야, 저 사이 구멍으로 딱 빠져요. 자. 2, 3, 2.5. 자. 2.5 그대로 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부드럽게 치면 구멍으로 빠지니까 약간 충격을 주겠습니다. 아, 빠졌네요. 조금 더 줬어야 되는데 충격을. 어려운 거. 맞아요. 사토라리 할 때는 용사분이 공이 안 맞으면 다름없다. 다들 용사 공을 안 맞추길 바래요. 빨리 끝나면 못 들으니까. 많이 먹으면 설사하는 뭐 그런 종류는 아니죠. 그냥 헐스네요. 태국. 방금 같은 공은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세면 넘어가는 거고 약하면 모자란 거예요. 지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힘을 쓰면 안 되는 공이야 방금은. 자, 이것도 어렵죠. 1편부터 모르면 깊게 치기로 칠 수도 있고 짧게 확률을 이용해서 칠 수도 있고. 자, 완전 짧게 가겠습니다. 완전 짧게. 잠시만요. 완전 짧게 가는 게 자기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 짧게 가겠습니다. 저희 채널 가시면 예, 용사부의 더 레슨 예,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1편부터 다 보실 수 있어요. 뒤돌려치기 바로 뒤돌려치기 바로. 아, 제일 싫어하는 공이 40에 30, 35에 25, 40, 30. 그 라인 밀리지 않고 그대로 라인대로만 따라가게. 밀리거나 끌리면 짧아지는데 약간 끌렸어. 공의 성의 자체도 문제가 있었어. 10선에 있는데 40에 30을 치게 되면 10에서 5로 들어오죠. 성급했어.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같이 치는 이피디님은 용사분님 저런 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예, 이 사또라리에 자진해서 지금 하시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사또라리? 사토라리. 이피디님이 저런 내용들을 듣고 싶은 마음에 자진적으로 사토라리에 참석해 주시는 거예요. 뒤에서 지금 같이 듣고 닫고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옆에 핸드폰 음성 녹음 하고 계시답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치는 것도 용사부님이 종종. 아, 이거는 정상적인 해주시니까. 게임이 아니라 하나의 컨셉이고 레슨 게임입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안쪽으로 넘어는 못 가요 지금. 굉장히 자식 소심하게 치면 안 돼요 지금. 당점도 그리고 브릿지 때문에. 낮추지를 못해요. 힘이 들어가야 돼. 힘이 완전히 들어가야 돼. 잘 치시네요. 아씨, 숨 차다. 엎드릴 때마다 목도 갈갈하지, 코도 막히지. 엎드려서 말까지 하지. 근데 또 목소리는 크게 자, 해야 되고. 제가 좋아하는 구멍. 자, 편안하게 쳤을 때 편안하게 살짝 넘어가죠. 살짝만 당점을 회전을 당점을 높이고. 충격만 안 주면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너무 두껍거나 너무 두껍지만 않으면 지금 돼요. 라인이 잡혀 있는 라인. 아하하하. 잡혀 있는 라인이었는데 뭐가 잘못됐나요? 약간 두껍나요? 숨차서 그렇죠. 숨차서. 이런 구멍을 놓치면. 어떤 여러분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면서 당구를 치는지를 예, 제 머릿속으로 들여다보시는 걸로 예, 의의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순수하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피디님하고 시청자분들을 위한 게임입니다. 동네에서 고점자한테 한 큐 다 말하면서 쳐달라고 하면 못 쳐줘요.
자, 이거 한 개도 안 맞고. 건물 앞에 노상 주차장, 노상 공용 주차장이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끌어세. 아, 아까 우리 공캐스님이 물어본 거 비슷한 공인데, 이렇게 지금 얇고 이렇게 지금 두꺼운데 굳이 얘기하자면 40에 30, 45에 35 라인. 아, 이렇게 놓아야 돼. 얇고 두껍고. 여기 여기 키스가 있죠. 일족구가 내공으로 날라오는데 내공이 좀 더 빨라야죠. 그러니까 건물 앞에 노상 주차장 있습니다. 회전. 아, 굿샷. 아, 노상 주차장이 있는데 칸수가 많지 않아서 자리가 없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KBS 별관에 있는 이런 공을 만났을 때 네. 선수들은 이런 공 득점은 뭐 조금 더 의심을 안 하고 네. 빨간 공 힘 조절 어떻게 할 것인지만 생각합니다. 최대한 얇게 얇게 치니까 회전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당점을 낮추고 얇게 칠 거니까 발로 오는 조금 깊숙이 깊숙이 자 뒤돌지 완전 길게가 아무 문제가 없죠? 네, 60, 65 승주 안녕 70, 65 정도면 되겠네요. 80에서 20 정도 가면 되겠죠. 80에서 20 라인 그러면 10 정도가 길어져가지고 갈 거예요. 네, 별관에 주차가 되고 아니시면 옆 건물 두껍게 빼는 겁니다. 두껍게 시트에 있는 건물에 1주차 바로 주차입니다. 충격이 가면 끌리겠죠. 갖다만 놓는 거예요. 갖다만 충격이 가면 끌립니다. 말씀 잘하셔서 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난 마이크만 차도 실력이 반토막인데 가뜩이나 없는 실력. 예. 원래 수다스러운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바로 칠 수 있으면 저는 이런 걸 바로 치는 걸 생각하는데 10, 25에서 15 한 점 심지어 온 김에 서바이벌 한번 하자. 어렵고 자 테이블에서 장축에서 빗겨치기 할 때 한 테이블 정도가 이걸 짧게 쳐야지. 빨간 공 여기 오는 것만 생각해요. 선수들은 득점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워낙 빅볼이기 때문에 30에서 5 가고 빨간 공이 여기 힘만 생각합니다. 힘만 장축에서 한 포인트 떨어져 있으면 수부에서 마이너스 0.5 정도 해준다고 하면 됩니다. 아, 너무 얇고 좀 약했어요. 약했어. 원하는 것보다 너무 얇았어. 그래도 충분히 득점을 다음 공이 엄청나게 뭐 망친 건 아닌데 원하는 대로 컨트롤이 안 됐어요. 지금 완전 길게 차야죠. 충격을 조금 줘서 완전 길게. 하, 너무 기네요. 들어갈 뻔했는데 아깝습니다. 계산을 못했어요. 계산해야 되는데 산소 부족으로 계산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승주야 놀러와 얼굴이나 보자. 정말로 숨이 차서 산소가 부족해지면은 우리 뇌가 돌아가는데 지장이 생깁니다. 뜀박질하면서 하면은 곱새 맘산 못해요. 오. 이거스. 아, 굿샷. 나이스. 지금 이 PD님의 속마음은 뭐... 그렇지 이렇겠죠. 19점이 이렇게 시원하게 쳤다는 거는 어떻게 움직였던 간에 무조건 나이스입니다. 무조건 나이스. 아 걸어치기도 지금 노리고 보시는 것 같은데 자세가 안 나오니까 노란 공 대회전 지금 별로 치기 전부터 입힌 것은 실거라 이기죠.
상대를 흔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 같기도 하고요. 세게 치면 힘을 쓰게 되면 안 되죠. 지금 무조건 바로 맞췄어야 되는데 길게는 안 나오고 4분이면 전전히 성공했습니다. 자자자자자 어렵습니다. 얇게 내공이 완전히 먼저 가면 키스가 안 되고 10, 10, 이 라인에 맥시멈 가면 되는데 키스가 또 있네요. 내공이 먼저 가야 되니까 좀 얇게, 얇으니까 길어질 확률이 있고 낮추고 내가 원하는 선만 만들어내는 거. 사고만 치는 거예요 지금. 사고만 이렇게 해서 사고만 쳐놓는 거예요. 야, 비껴치기가도 되는데 이거는 펜스팬 서비스. 마사지 좋아하니까 저는 테이블 전 두껍고 얇고 이렇게 CV에서 테이블 전 찢어먹었습니다. 찢어라 찢어라. 안 찢었나? 너무했다 이건. 죄송합니다. 지금 흥분해서 초크 떨어뜨리고 바지에 초크 다 묻히고. 예. 아 마사지 연습 좀 해야 되겠다. 팬 서비스가 안 된. 저는 50만 원 물었습니다. 힙합퍼 천이 30만 원이고 출장비 20만 원에서 50만 원 다 냈습니다. 원래는 50만 원에다가 그 영업 못하게 된 손실비까지 다 내야 돼요. 근데 사장님께서 그건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것도 그래서 다 하고 마지막 큐 마지막에? 네, 이것만 찍고 가야지 했는데 30 이현종님 안녕하세요. 45에서 15, 40에 10 가면 안 됩니다. 넉넉하게 5 정도 더 가야 돼요. 조금 평범하게 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조금 평범하게 자 두껍게 치면서 내공이 이렇게 하면 짧고 이렇게 하면 넘어가요. 낮으면 넘어가고 정중단에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정중단 당점에서 킬빌 하나 보자. 라기님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부시 시간이 아니고 부스스입니다. 이건 뭐 평행 측정법이죠. 그대로만 가면 됩니다. 아 그래요? 공이 워낙 쉬우니까 포지션을 조금 생각 두껍게 맞추고 예, 넘어갈 확률이 있죠. 두껍게 맞추니까 충격만 안 주고 두껍게 간결하게 올라가면서 특정. 이 공이 문제. 이 공이 빨간 흰 공을 처리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그래도 박사 출신이시잖아요. 두껍게 내공이 30 정도 35에서 5 회전을 많이 주면 지금은 길게 빠집니다. 회전을 절제하고 이게 아, 봐봐 흰공 처리가 안 된다니까 이 공이. 아, 나 이 사이로 보내려고 했는데 흰공 처리가 네, 꼭 17님 그래서 예 사또라레입니다. 설정법을 배우는. 안녕하세요. 네, 봐. 이거 떨어져도 돼? 야, 아까 보민이 당구 칠 때는 500분 넘게 보시네. 사또라레인데 480분이 떨어지네. 안 해, 안 해 이거 사또라레. 안 해 힘들. 안 해. 여러분 빨리 저 일가 친척분 빨리 링크 걸어주십시오. 여러분 방송 안 하신다니까 다들 볼일 보세요. 됐어 됐어 됐어.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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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인사까지 했는데. 아이고 민망해라. 인사까지 했는데. 아 어렵다. 이래서 여러분 공이 맞으면 인사해야 됩니다. 높으면 넘어가고 낮으면 끌리고. 너무 부수수하다고 하니까 여기. 컬크림을 바르겠습니다. 아 그때가 아 그랬을 수 있겠네. 인사 한번 킵. 여러분 빌리어티비 보면서 예 빌리어티비에서 나오시는 예, 건재일 캐스터님하고 안 돼 노란 거 대회전 치면 돼요 이거는 노란 거 대회전 치면 돼 키스는 빨간 거고 그 사이로 그냥 빠져요. 어, 빌리어티비 그 건재일 캐스터 되게 잘생기고 예. 잘하시더라고요. 예, 득점되는 동명이인이라 영광이에요. 세게 치면 짧을 것이고 반응 좀 하시라고요. 이것도 있지 양빵이잖아 봐봐 이거는 이렇게 치면 얼마나 좋아 힘이 없네. 웬만하면 내가 치는데 이 PD님 치는데 간섭 안 하는데 어, 정말 아까운 조회수만 기입할게요. 예 네, 맞죠 한준 한준이 나오죠? 요즘은 안 나오는데 요즘 안 나와요? 야. 네. 앞으로 이제 뭐 프로 투어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리뷰 프로그램 생길 텐데 그때 다시 하게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즐 같은 건 진짜. 근데 그 PBA 투어가 선수들끼리 외국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대회를 할 생각이고 뭐 해외 나갈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야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우리나라에서 주도적으로 하는데 굳이 해외에 나가서 대회를 할 이유가 없겠죠. 투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투어를 하는 거죠. 어, 좋은 공이다. 포지션이 크게 무리가 없는. 크게 무리가 뭐. 6017님. 네, 이만 감사합니다. 나야. 네, 졸업. 복숭아 비슷하게? 소판도님 조우종 아나운서 비슷하다고요? 네. 아, 뭐 개인적으로 뭐 영광이죠 뭐. 조우종 아나운서네 이제 아기랑 저희 아기랑 어린이집 같은 반입니다. 아니 저런 거 자체가 제일 잘못된 거라니까. 네이버 블로그 하고 있다고요? 네. 제 오늘... 레슨 받은 거 필기해가지고 올리거든요. 캐서님 게임 하시기 전에. 네 감사합니다. 내 마이크 상태 좀 확인해줘. 바로 안 보이게 올리고 알겠지? 아, 예, 감사합니다. 자. 네. 야, 시원한 게 있어요. 사고 내 자리로만 돌아오면 되죠, 지금. 감사합니다. 하나 더 올렸습니다. 박인배 님 안녕하세요. 오, 진짜 오랜만에 오셨다. 일본에서. 박인배 님? 아니구나. 박인배 님. 박인배 님. 일본이시거든요. 니혼 도코니 이마스카? 오. 선수님 못하는 게 뭐예요? 방구. 어. 고민형님한테 이기기 이런 건 못하죠. 60에 50 두껍게. 우리나라 탑클래스 선수 참가율이 저조하다. 어 지금 저조하다라고는 볼 수 없고요. 아직 선수 명단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선수들이 참가했는지는 뭐 모릅니다. 길게 예. 빠질 길게만 빠지면 그냥 밀리는 힘이 워낙 강한 공이기 때문에 오히려 길게 빠질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부부의 날이에요. 부부의 날. 5월이 가정의 날. 오히려 길게 빠지려는 모습이 보이죠.
생각보다 오히려 길게 치기 위해서 길게 쳐버리면 그냥 넘어가고 20 이런 건 뭐 계산이 필요가 있나? 25 계산을 하셔야죠. 놓친 다음에 또 30에서 5 안에서 이러시지 부딪히기만 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데자뷰님 짧을 확률이 있네. 속도를 약간 써겠습니다. 짧을 확률이 있었네. 네, 보니까 21일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됐다 해서 아, 그래서 구부의 날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요. 5월 21일에 사랑하는 자, 이 빗개치기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작은 한 칸, 한 칸 천만 원짜리 수술 수구는 3.5, 3.5분의 1 내 큐한테 한 25보다 더 약해야 되죠. 반드시 어차피 또 앞으로 관련 성향이 있고 한 0.5 정도만 주겠습니다. 부드럽게 칠 거기 때문에 야, 나 이거 아, 이 공이 문제 있네. 연습 좀 해야 되네요 이거. 아 포지션에 신경 쓰면 이런 에러가 나와요.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공은 사실 치기 전에 앞으로 빠질 거면서 이 포지션에 맞는 힘 조절로 연습이 안 돼 있어요. 포지션, 야. 맞아 있다 생각하고 치는 건데 그런 실수 때문에 상대방한테 공을 줄 수 있게 되면 이제 그렇다고 무시가 칠 수는 없고 그래서는 저 하나이 때문에 엄청난 점수 차가 박인배님 고배 사신다고 하네요. 이도 꼬로 됐으네. 인위적으로 부드럽게 치려고 회전을 줄였는데 확 짧아버리네. 그대로 주고 쳤어야 돼. 이 PD님이 겜돌이 하는 게 아니라 이 PD님이 이렇게 쳤을 때 옆에서 용세분이 그렇게 빠지는 거는 조금 더 뭐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 이게 어려운 공이죠. 이것도 안타까운 게 아니라 우리는 부러워해야죠. 그렇죠. 네. 두껍게 키스를 빼면서 내 공이 길어지게 할 수 있나요? 스트로크 힘은 안 들어가고 속도만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데 아 이런 공 아무리 쳐도 저렇게 대회전 끝까지 안 내려오던데 속도 네. 힘이 아니라 속도 엄청 빠르게 엄청 강하게 쳐도 안 돼요. 이게 힘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든 것 같아. 힘을 절제하고 속도를 살린다는 게 참 힘든 것 같아. 프렌치 불덕님 안녕하십니까. 더블 야 이거 좀 정교한 담화를 쳐보겠습니다. 저희 가면 되니까 야, 맞으면 대박인데 이건 안 맞으면 피곤한 공입니다. 큰일 날 사람이네요. 정교함이 없다. 이게 맞추면 그냥 포지션이고 장탄데 안 맞으면 또 그렇게 맞는 거죠. 여러분 뭐 다른 종목이긴 하지만 골프는 프로 선수, 레슨 프로든 투어 프로든 투어 이제 프로들이랑 같이 라운딩 가면은 라운딩비, 캐디비 이런 거 다 내주고 당연히 내줘야죠. 그리고 레슨비로 한 번 라운딩 도는데 30에서 1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수지가 높은 핸디가 높은 선수에게 지도 게임 받는 거는 상당히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순간이에요. 아까부터 힘들어 뭐 길게 안 뽑힐 것 같은 각이에요. 빠른 속도에다가 스트로크가 쭉 밀려 들어간다면 가능하겠지만 상당히 무리한 얇은 두께 방식이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프렌치 불덕님 언제 어디서 고점자랑 쳐보냐고요. 엄청 유명한 당구장 가서 들어가시자마자 큰 소리로 여기 최고점자가 누구야 해보십시오. 그럼 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당구공이 나가세요. 저 좀 지도 게임 해주십시오. 아 그러면 일단 사회과 부도부터 가지고 오셔야겠습니다. 사회과 부도 이렇게 페이지 피면서 나는 7땡 망통 하면서 많이 했다. 네. 아, 이거는 당 때문에 높이가 중요한 공이에요. 19점입니다 얇았어 얇았어 이거. 저렇게 빨리 치게 되면 커브든 스쿼트든 예측이 어려워지고
최대한 회전을 안 주고 쳐야 되는데 참 안 주고 친다는 게 아, 안 두께가 지금 정확해야 되죠. 얇을 필요 없어요. 3분의 1 스트로크 좋은 당기 때문에 오늘 전 방송 없어요. 정확한 스트로크만 가져가면 이런 두께는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넘어갈 확률이 여실한국이죠. 회전을 많이 줘서 끌려고 하면 안 돼요. 회전을 줄이고 충분한 분리를 시키려고 하는데 25니까 막연하게 분리를 시키지 말고 30에서 5라인으로 분리를 힘에 의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힘에 의한 분리만 딱 시켜놓은 오. 이건 뭐 아쉽다. 크게 잘못된 건 없는데 조금 더 온포인트가 자체가 격일 중계는 아니고요. 내일부터 야, 4월 출발해. 30일까지는 계속 제가 할 겁니다. 맞았다고 느낀 공이 살짝 짧네. 짧네가 아니고 짧으네라고 표현하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힘을 쓰려고 일부러 쓴 거지만 너무 썼다. 아, 이건 안 돼요, 이건. 1번 유형으로 잘 쳤는데, 이 PD님이 저 사이로 빼서, 1접구가 내보면 회전을 뺏어 먹는 라인입니다. 회전을 완전히 탔어야지. 자, 더블로 가겠습니다. 더블로 확률이 1, 2, 3, 1, 2, 3, 4까지 볼 수 있기 때문에, 회전 절제하고, 두꺼우면 키스죠. 얇아도, 얇으면 밀리고, 딱 절반이면 절반. 절반 두께 득점하기 위한 높낮이만 정하면 돼요. 팁은 반팁. 안으로. 와, 너무 끌렸다. 미카엘님, 가르치다가 아니고 가리키다와 가르치다. 이 두 개를 많이들 혼동을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가리키다. 그리고 공을 지금 가르치다. 이렇게들 많이 쓰십니다. 단지 용사분이 원래 못 치길 바라는데 그래야지 좀 더 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지금 에버 1을 넘기고 있네요. 어렵다. 아침에 저 레슨할 때 공 하나도 못 치셨거든요. 그래서 진도가 안 나는데 3분의 2개 한 개각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아군을 다 털어내셨나 봅니다. 나오긴 하는데 원뱅크로 이렇게 쭉 여기 있는 걸 내가 맞춰줄 수 있으면 온뱅크로 이러면 두껍고 얇고 여기인데 여기 회전은 많이 줘야 되고 온뱅크 원 쿠션 맞추고 공 맞추고 두 번째 쿠션 맞고 내려오는 기가 막히게 잘 들어갔네요. 박수 받을 만한 샷이다. 짧 뭐야? 세면 길고 약하면 짧아. 이거는 적당한 힘. 엄마 적당한 거울. 힘만 있으면. 원기호. 평행 측정법으로 칠 수도 있고 플러스 시스템으로 잘생긴 오. 얼굴이 아니고요. 원팁 회전에 걸리기 때문에 플러스 시스템으로 오를 향해서 내 공이 날라만 가면 알아서 내려오죠. 고민이 레슨은 저희가 보통 아이고, 이제 아이고 뭐 그거 너무 두꺼웠어요. 너무 두꺼웠어. 11시 반 방금 시작하면 한 11시 반 40분 정도부터 레슨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진행돼요. 그 이외에는 이제 이렇게 애청자분들과의 친선 경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사또라리 같은 컨텐츠가 진행됩니다. 얼굴이 정말 잘생긴 사람들은
머리를 뭘 해도 다 잘생겼습니다. 원빈 씨는 대머리여도 잘생겼더라고요. 두 분 소문되지 않으셔도 돼요. 좀 크게 얘기해도 안, 거의 안 들어와요. 아. 웃음이 정말 재밌어요. 네, 애청자 두 분이 직관으로 오셨는데 저 멀리 계신데도 소곤소곤소곤 말씀하신. 어? 오늘 본민이랑 했던 건데 아니네. 이거는 키스를 빼기가 힘드네요. 덕후 덕후 세워치기를 치겠습니다. 그냥 치는 족족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더블. 자 여기 올 수 있나요? 여기 사고 입사가 반사가만 그대로. 여기서 내가 이제 속도가 빠르면 여러분 짧습니다. 느리면 길고. 좋은 속도인데. 하. 아, 집중 줄 알았어요. 칠 수 있는 공인데 이게 예. 치자마자 저렇게 앉아서 조금 더 쪼았어야 되네. 보이스카우트인가요? 저런 공들은 다 준비 어드레스에서 완전히 딱 체크해 놓고 맞아 있으면 그때 딱 나가야 되는데 걸스카우. 그런 게 없었어요. 우주소년단인가? 뭐 그런 건 처음 들어봐요. 우주소년단 우주소년단 말하면서 칠 만한 그런 공이 아니었어. 우주소년 얘기 종종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진짜 잘 쳐낼 수 있으면 상당히 난공풀이가 좋을 것 같은데. 아웃복스, 아웃복스님 당구 치고 계시나 보다. 아, 이분의 아이디가 아웃복스 원이었네요. 전 여태까지. 네. FOX를 향해서 들어오는 거의 틀림없는데 20 아웃 오브 엑스박스인가 이런 식으로 보고 있었는데 튕겨서 아 라기님 큐가 이중음으로 좀 들린다고요? 지금 이중극점으로 치고 계십니다. 약간 길어 약간 길어. 아우 와 라기님 역시 큐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소리만 들어도 남의 큐를 아실 정도로. 국어 맞춤법 공부 아나운서 준비 한창 할 때 엄청나게 했죠. 우리말 겨루기도 나갔었어요 저. KBS 이런 고민하지 마요. 하단 주고 하단 주고 그렇지 히다 알죠? 그렇지 얇게 한 마차 그냥 돌다 보면 수많은 길이 있기 때문에 힘 위주가 아니라 속도 생각보다 많이 낮춰야 돼요. 거리가 좀 있단 말이야. 빠르게만 간결하게 마음 비우고 오, 네, 그렇게 치는 거야. 쳤어. 그렇게 치는 거야. 살짝 이 안에서 수많은 길들이 있기 때문에 돌았네, 이렇게 돌았네.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서 아 아깝네요. 착각이 살아요 평소에. 뭐 아깝게 빠지는 게 많아. 야, 평소에 나한테 잘 안 하니까 그렇잖아. 다음 경기 얼마나 많이 빠지시라고. 아 저기서도 내기가 나오네요. 난 안에서 가만히 있는데 오늘 잘 쪘다 지금. 아 65에 지금은 50 라인. 이걸 치는 이유는 이게 맞추면 포지션인데 연습을 이걸 쳐야 돼요. 반드시 이걸 쳐야 돼. 내 수준에서는 내 수준에서는 반드시 이걸 쳐서 맞춰내고 포지션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좀 예실이 드러나죠. 조금 좀 느리고 정교한 공에서 제가 좀 부족해요. 이런 기본 설계가 필요한 공들이죠. 이런 공에서 설계는 똑같이 하는데 이런 공들을 그러네. 설계를 해서 맞춰내고 상관이 없지만 뭔가를 뭐.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탑 클래스들과 일반 선수들의 차이예요. 뒤돌려치기 가지고 빡 맞추는 거야. 다 맞추죠. 이피님의 의견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냥 레슨이죠, 그냥 레슨. 질문 답하는 형식인데 경기 중에서의 살짝의 티칭. 그리고 이제 고점자가 경기를 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타석에 들어서고 어떠한 것들을 주의깊게 잘 치고 있어. 뭐 특별히 뭐 하자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 것들을 특별한 하자가 안 보인다는 게 중요한 거지. 세계적인 타쿠라트 선수들이 머릿속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치는지 알 수 있으면 엄청 좋겠죠. 그런 식으로 고점자들이 치는 생각 어떤 이런 거 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단순히 시스템만 보고 치지 않으니까 어떠한 함정이 있는가. 왼쪽 스핀 30, 60에 30, 70에 40, 예, 30을 향해서 들어와도 추운 거네요 지금은. 이 정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치는 겁니다. 일부러 이제 보통 회전이 안 걸렸다 이거. 와 위험했어. 근데 더 느리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 공을 위험했어요. 좀 빨랐어요. 내 공이 조금 더 늦었어야 되는데. 길게 친다? 뭐 회전을 많이 준다?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만 하시면 얇게 내 공이 먼저 아니면 두껍게 두껍게 오케이 과정도 들어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구체적인 포인트 조금만 낮으면 그냥 끌려버리겠죠. 이런 걸 세세하게 다 설명을 당장 해주시는 거죠.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일부러 혼잣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공을 구멍을 넣었을 때 가장 편안하게 툭 갖다 댔을 때 원, 투, 네, 맞아 있죠. 이것도 세면 튀어나갑니다. 느리면 어떻게 될까요? 느리면 약간 모자랄 수도 있어요. 너무 느리지만 않으면 되겠어요. 너무 느리지만 않으면 약간 너무 느리, 약간 느렸네요. 야, 아깝다, 이 구멍이. 아이. 공에는 뭐 여러 가지 설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네, 용사부님이 치실 때 설정을 들어보시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보시는 분들이라 생각과 치는 거 보면 좀 많이 느끼시는 거 있을 거야. 치밀한 계산보다 예, 공의 형태를 알고 예, 분류각을 키울 것인가 줄일 것인가 평범한가 이게 당구의 주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인의 생각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이 똑같을 시스템 때 같은 거는 내가 다녀야 되는 길들을 외우는 것일 뿐이에요 지금. 70, 60 없는가, 이런 것들. 비슷하게 날아가면 되죠, 이 근처. 저는 저 근처 사구로만 쳐놓으면 되는데 앞돌리기치기로 그렇게 칠 것이냐 뒤돌려치기로 칠 것이냐. 뒤돌려치기로 치게 되면 두꺼워야 되는데 두꺼우면 빨간 공 이렇게 키스가 있네요. 이쪽으로 쳐도 키스가 있긴 한데 강수당원님 감사합니다. 키스 빠질 수 있겠다. 아 너무 좁네. 더 두꺼워야 되네. 어쩔 수 없이 앞돌리기로 도톰하게. 아씨. 일조권을 좀 많이 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얇게 치면 이게 여기 기다리겠더라고. 일조권을 조금 두껍게 쳐서 치려다 보니까 안전이 미스죠. 에라. 네, 그냥. 네, 리, 디, 쥐님. 알겠습니다. 오,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지금. 너무 어려워요. 키스도 빼야 되고, 어려워도, 그것도 어렵지만 그걸 쳐야 돼요. 바로 쳐야지. 꼭 대전만 보지 말고 어려워도 조금 끌어내면 되잖아요. 원, 투, 쓰리로 바로 쳐야지 지금. 대전은 안 돼. 뒤로만 안 오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지금 제일 합리적이지. 네, 나이스. 아,
한번 본인의 생각과 맞춰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똑같다. 근데 용사원님이랑 나랑 똑같이 설정하는데 아 내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이를 고려 못한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비교해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죠. 용사원님 치는 게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런 공에서는 내가 이렇게 설정하는 게 좀 더 나한테는 쉽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오 마이 갓 어렵습니다. 상당히 까다로워요 이건. 투 온뱅크샷 회전을 줄여야 되는데 두껍고 얇고 여기인데 임팩트가 들어가면 저기서 황호시간 먹어버려가지고 너무 짧아질 수 있어요. 좀 빠른 스피드로 굴려주는 느낌으로 쳐야 돼요. 손목과 하박 위주로 굴려요. 그냥 그래야지 내 공이 짧아지지 않아요. 잘 양방 노린다고 세게 쳐버리면 확 짧아져 버려요. 이런 부분들 그죠? 우리도 무조건 막 3단 되돌리기 막. 되돌려치기 다르죠? 되돌려치기 바로는 안 되죠. 그럼 여기를 보는 거예요. 맥시멈 주고 1, 1, 2 1, 2, 1, 3 이 선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일적으로 지금 조금 얇게 맞춰야 되는 관계로 회전이 부족해. 당점을 조금 높이고 약간 두껍게 속도는 확실히 위험했다. 아 재수 위험했어. 뒷 포지션을 노리면서 무리하게 치 득점 위주로 샷을 하신대. 자 뭐 아무 문제가 없죠. 힘으로 길게 치려고 하지 말고 이런 공에서 세게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연각이에요. 당점 높이면 이제 좀 세게 쳐야죠. 중단 당점에 키스 안 날 두께에서 최대한의 두께를 쓰고 이제 회전을 많이 주면 이거 말려가 짧아집니다. 회전을 오히려 덜 줘야 돼요. 오히려 아 너무 길게 쳤으니 말하다가 이거 이렇게 길게 뺄 수가 없는 공인데 맞아. 회전을 절제해야 되는 걸 보여주려다가 거의 극한까지 왔다. 너무 뺐죠 회전을. 저는 저런 공을 속도로 조절하거든요. 변화는 맥시멈 변화가 아니거나는 맥시멈으로 치면은 딱 지금 흰 공 있는 저 원 포인트 단쿠션이죠. 딱 저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거의 한계야. 네. 저도 그냥 이런 식으로 쳐요. 세게 치지 않고 두툼히 바라볼 때 한 기울기에 따라서 뭐 반 팁부터 한 팁 반까지 치고 두툼하게 그냥 부딪혀 놓는. 아하. 지금 기가 막히게 하면 이제 나오니까. 우리는 헤어져야 될 시간. 이렇게 될 줄 이러니까 해야 돼. 임 감독님 한 본 지가 한 이제 두석 달 되는 건데 엄청 친해졌어요. 자주 보니까 사람도 너무 좋고. 오늘 레슨 받은 거 그래도 많이 늦었는데 10, 50에 40 평범하게 이닝은 뭐 지금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기 승패랑 상관이 없고 그냥 누수 중에 한 명이 끝날 때까지 예, 이 사또라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용사분 한 2점 남았죠. 중간에 뭐 턴 안 낸 경우도 안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막 그럴 거예요. 옛날에 디지털 스코어보드가 없을 때는 알치기들을 했는데 이제는 이닝치기를 해요. 이닝치기 안 넘기고 아, 그럴 수 있죠. 봄이나 너 졸고 있는 것 같대. 저요? 열공 중이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이렇게 해봤어요? 아니요. 그 말했어요. 이렇게 태어나서 열심히 해본 적 없다고. 열심히 노트 만들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보니까 공부가 좀 체질이랑 맞는 것 같아요? 네. 진작에 노트 해버렸어요. 그랬으면 지금 당구를 못 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당구는 언젠가 제가 쳤을 거예요. 칠 게 없네요, 여러분. 아리키스에 못 치면 되는지. 최대한 얇게 치면서 힘으로.
짧아지게 돌면서 짧아지면 힘으로 기가 막히게 가죠. 힘으로 짧아지게. 이런 거는 뭐 어떻게 뭐 친한 말 못 하겠다. 저기 단순히 세게 치는 수준이 아니니까. 어디서 쉬운 공인데 히스를 뺄 길이 없네. 원래 동생들은 형님 공부할 때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공부 못하게. 이 키스 한 점 있는데 최대한 얇아야 돼. 최대한 얇고. 야, 한 점이 왜냐면 내가 여기 가야 되는데 지금 얇게 쳐도 이렇게 밖에 안 가요 지금. 제껴내고 내 공이 떨어지려고 하면 회전을 좀 빼겠죠? 최대한 얇게. 얇은데 당점이 낮으면 끌리겠죠? 높으면. 안 타고. 안 돼, 아, 지금, 가요. 저기서. 오, 안 보이죠, 공이, 라인이. 안 쳐야 되네, 알면서. 도저히 안 되겠던데. 다른 게 뭐 칠 게 있었나요, 여러분? 다른 게 뭐 맞아 있다, 이런 공이 눈에 안 보이던데, 내 눈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조정을 하시네요. 역시 프로답습니다. 됐어? 됐어? 아, 어차피 투구잖아. 아 그래요? 아 바로 갔다 왔구나.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조금 더 두꺼운 두께로 DQ 반마세이로 살짝 들어서 이 상대에서 이렇게 하고 들어서 가능은 하네요. 예. 좀 휘어가지고 두껍게 끌고 내려가고 일조금 원조 움직이게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아, 씨, 끝낼 거 못 끝내니까 지금 디펜스 당하네 자꾸. 대전을 맥시멈 돌리면 70, 80, 90까지나 90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되고. 입사 반사로 쳐서 저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득점이 되려고 하면 이렇게 쳐야 되네. 스타님 말, 아 스타님. 이게 18의 반은 9. 이렇게 하면 집중 좀 해주세요. 이런 100% 다 넘어가요 지금. 다 넘어가는데 안 넘어갈 만큼 역회전을 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나가고. 대칭점을 활용하고 있죠. 와, 또. 이쪽으로. 되는데, 이쪽으로는 이걸 맞아서, 이쪽으로 치면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이걸 맞아서 득점이 안 될 수가 있겠더라고. 이쪽으로 치면 둘 중에 아무거나 맞아서 득점인데. 두 개 다 돼요. 두 개 다 되는데. 네, 머리카락 잘랐습니다. 집중 좀 하면 비슷하게 보내세요. 역회전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표정인데요. 오케이. 얘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왜 옆에 와가지고 쫑알쫑알. 그래도 좀 다른 생각 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표준어로 트집 잡고 있나 이런 표정이었습니다. 근데 표준어 공부를 진짜 해야 돼요. 나도 이런 분들을 지금 이 PD님이 가장 비슷하게 해결해낼 수 있는 공은 이쪽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쪽으로 돌릴 수 있겠죠. 들려줄게. 어차피 길게 못 치거든. 개입니다 개. 장점 높이 낮춰가지고 돌리는. 상단 들어가면 한없이 짧아져요. 황옷이 그냥 걸려버려요. 그렇지. 회전 많이 주지 말고. 저보다 잘한다고요? 비슷하게 잘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애교죠. 날 뭘로 보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최고 비슷하게 칠 수 있는 공이야. 확률도 있고. 회전. 이쪽으로 치는 거야 무조건. 망했다. 무슨 일로 국어 공부를 하셨는데요? 끝낼 수가 없다. 리버스 되돌아오기. 내 공이 기전력이 많이 걸려서 네. 맞으면 자연적으로 여기 갈 거니까 여기서는 투팁에 이점만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으로는 두꺼운 맞출 거니까 원팁 반 정도만 있으면 됩니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은 예, 빌리어티브의 권재 캐스터님입니다. 아, 걸렸어. 됐는데 안 맞고 지나갔어야 되는데. 리버스 엔드로 힘들다.
리버스 엔드도 없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원래는. 네. 그리고 수지라는 말도 없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핸디라고 쓰고 수구도 없는 말이어서 저는 수구라고도 아예 안 써요. 내공? 네, 내공 공격구. 그리고 목적구라는 말도 국어 그 조어법상 맞지가 않아요. 그 공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공 맞고 이 공 맞고 절로 가는 거기 때문에 목표물 또는 표적구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표적구라고 말을 합니다. 길라 TV를 좀 보면서 단어를 조금 나도 보면서 핸드폰 이건 진짜 없다 칠 단어 이렇게 적거든요. 네. 내가 이것도 칠 거 가르쳐 주실 분 이제 카톡에 이렇게 돌려서 돌리는 건 좋아. 돌릴 수는 있어. 돌면 뭐해. 길게 빠지는 그동안 안 했단 얘기죠. 제 그죠? 방송 보면서 모니터링을 안 했단 얘기죠. 안 들었단 얘기죠. 근데 진짜 그거 거기 봐야 돼요. 시청자 게시판에 방송에서 본다고 하시는 분들 많았는데 그 중에 멋진 거 없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방송할 때 그런 말 써야 되기 때문에 합니다. 근데 사실 보다 보면은 당구만 보게 돼요. 듣는데 들리긴 들려. 다 들리는데 눈이 당구에 있다 보니까 아, 저는 스트레스 전혀 안 받습니다. 원, 공 맞춰서? 아니 공부를 하셔서 좀 들어야 하실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거 맞나요? 뭐 용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 자체가 없죠. 어차피 뭐 아, 이거를 투뱅크로 디펜스. 걸어가지고 디펜스래 흔히들 되돌려치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저는 되돌아오기라고 또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제가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흰공 되돌아오기 길게? 어떻게 했지? 잘 모르겠는데? 흰공 맞아요 맞아요 있어요 있어요 흰공 되돌아오기 길게 예, 무조건 있습니다. 네. 근데 있어요 있어요 아, 미리 말씀하시면 빨리 말씀해 주셔야죠 미카엘님. 아 흰공 되돌아오기 길게 아 흰공 되돌아오기 길게 아까 사부님이 시도했던 공을 한번 있었나? 응용을 하는 듯 합니다. 있었는데 내가 못 볼 수도 있죠. 이건 내는 공 맞지 않는 이상은 뭐 맞을 수 있는 재간이 별로 없는데 오 좋아 보여요. 좋아. 장장장 대칭점으로 딱 아까 여기서 공 왔다 이제 진짜 우리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지금은 자 리버스 자, 여기서 대부분 문제가 뭐냐면 짧아지는 게 문제죠. 수구의 회전을 많이 주게 되면 이거 짧아집니다. 한 2팁 정도로 끝내야 되고 예. 샷은 자, 당점은 살짝 낮아야죠. 짧아 결국 무조건 내공 너무 가까우니까 이거 회전 뛰어치기 그렇죠 앞돌리기 짧게 툭 갖다 놓는 느낌으로 속도 너무 빠른데 그래도 나이스 아, 잘 들어갔습니다. 아 방금 공 끝나고 한번 다시 쳐봐야 되겠다. 다음에 또 오면 또 놓칠, 또 그래 놓칠 것 같아. 다음 방금 공 두껍게 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야, 간결하게 나갔어야 되네. 두껍게 지금 큐미 쓰니까 얇게 친 건데 약간 하긴 밥 시간에 좀 나오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예, 저녁을 나오기가 애기 때문에 회전이 약간 많네요. 까비요 키스 망했다 망했다 계속 어렵다 집중력이 아 30 45에 15 지금 회전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한 원래는 50에 20선인데 그러면 안 돼. 한 5 정도 더 보내야 돼. 15까지 보내야 돼. 그러면 안 돼. 그래도 지금 짧을 수가 있어요.
15까지는 최소 보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20까지요? 이렇게. 그죠? 생각보다 훨씬, 키스인, 야, 저번 진짜 생각도 못했다. 신스틸러 등장! 생각도 못했다, 이렇게 지는 거 진짜. 저기 키스가 있었구나. 전민님 안녕하십니까? 전민. 전민이겠죠? 전민이겠죠? 동그라미 안녕하세요. 자, 키스를 아깝다. 조금만 살살 치지. 키스는 각오하고, 그죠? 친 것 같은데, 그죠? 세상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3단. 9시로 정리가 편해. 공이 내려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당 좀 낮추고. 살짝 낮추게 치는데. 네, 두께 너무 얇게 맞추려면 필요 없어. 속도. 네, 최대한 간결하게 속도. 속도를 아끼면 안 돼요. 여기서 경기가 마무리됐습니다. 됐습니다. 마지막 3단 기가 막혔다, 진짜. 재밌었습니까? 네. 배운 바가 있습니까? 아, 난 일단 이거 한번 쳐보고. 다음에 지금 또 짧게 칠 것 같아, 나 이거 지금. 이렇게 있고, 이거 워낙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야, 이런 식으로 있어가지고. 야, 이렇게 맞추니까 수구의 회전이 많이 확보가 안 돼. 내가 가야 되는 선은 여기야. 두꺼운 두께로는 이렇게는 못 가기 때문에, 이 얇은 두께로 거기를 가야 돼. 그러니까 당점을 낮추면서 이번에 회전을 오히려 많이 주고, 샷을 간결하게 쳐야 되네요. 완전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요. 그죠? 왼쪽 거를 두껍게 못 맞추니까 안방 같은 리버스에서 수구가 회전이 많이 안 걸린다고, 뺏겨 먹는다고. 그럼 속도를 살려야지. 간결하게 쳐야 되네. 궁금한 거 있습니까? 피디님. 잘 안 되거나 궁금한 거, 그런 거 있습니까?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두께죠. 두께 연습, 자세 연습. 자세 좀 좋아졌는데 한번 쳐봐요. 그냥 평범한. 자, 빗개치기 되죠? 빗개치기. 자세 잡고 치면 돼. 3시에 3팁 주고 어드레스 좋고 뚝뚝뚝뚝뚝 손목 쭉 하고, 그렇죠? 네, 어떻게 이런 느낌으로, 그죠? 자세 좀 낮추지 마. 안경 낀 상태에서 자세 너무 낮출 필요 없어. 그렇죠? 거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해도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안 돼. 미안해, 머리 마음대로 움직여서 이렇게 해도 돼, 알겠죠? 여기서 제일 편하게 가져가고 당겨내고. 자, 준비해서 그렇지. 손목 늘어뜨리고, 그렇지. 오른쪽 무릎 좀 펴고. 어깨는 좋아. 자, 상관없어요.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죠. 딱 이렇게 신장을 시켜야 돼, 이렇게. 오, 훨씬 낫다. 그 상태에서 빼고 샷. 그렇지. 한 번만 더 혼자서 해봐요. 내가 잡아요. 자, 다음 경기는 희윤 아빠. 오른쪽 무릎은 펴고. 오케이. 훨씬 낫다. 여러분, 훨씬 낫죠? 보기도 좋고.